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잘 보이시나요? Can you guys see me alright? Do I look okay? Please keep watching today's YouTube video.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see, look, watch입니다. 할 수가 있죠. We're going to talk about today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단어죠. 초등학생들도 이 see, look, watch 세 단어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.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나 들을 때는 뭐 큰 문제 없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정작 이거를 말할 때나 쓸 때는 조금 잘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see임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see부터 알아볼게요. 이 see는 의식하거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.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. 그냥 둘러보는 거, 눈 뜨고서. 처음은 제가 Can you guys see me alright? 이라고 물어봤었죠.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제가 보이는 이 전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. 특별히 주의 깊게 제 얼굴이나 뭐 제 옷이나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잘 보여지는지를 물어본 거죠. 눈 뜨고 봤을 때 보여지는 거. I saw a beautiful tree on my way home. 집에 오는 길에 아름다운 나무를 봤어. 집에 올 때 뭐 차를 타고 오거나 뭐 걸어오거나 했겠죠. 근데 눈 감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. 눈 뜨고 왔겠죠. 그러니까 눈을 뜨고 오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 중에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 그냥 본 겁니다. I didn't see Tom at school yesterday. 어제 학교 갔었는데 Tom을 본 적이 없는 거죠. 그냥 뭐 Tom을 찾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줄 알았는데 보지 않은 거예요. Did you see rain this morning? It was terrible.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거 봤어? 와, 엄청 심하던데? 마찬가지로 비라는 거는 사방에 다 내리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지는 거겠죠.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. I'm going to see a doctor tomorrow. I'm going to see my grandma. 이 see라는 거는 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방문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나는 내일 의사를 볼 거야. 나는 내일 우리 할머니를 볼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. I see.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오케이, 나 이해했어. I see는 몰랐는데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. 눈에 들어와서 인식이 된 거죠. 그래서 알겠다라는 겁니다. I didn't see that coming. 말 그대로 직역하면 저게 오는 줄 몰랐어.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다는 거죠. 내가 인식하거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나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런 뜻이 됩니다. I didn't see that coming. 이제 look을 알아볼게요. look은 짧은 시간, 뭐 몇 초, 뭐 몇 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짧은 시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내 시선을 이렇게 돌려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look이라는 단어를 쓰죠. Look at the puppy across the street. 저 길 건너에 있는 강아지를 봐. 강아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고개를 돌려야겠죠?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는 겁니다. What are you looking at? 너 지금 어디 보는 거야? 뭐 보는 거야? I'm looking at my photos. 나 지금 내 사진들 보고 있는데?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look은 forward를 같이 사용해서 이런 표현도 만들 수 있습니다. I'm looking forward to my summer vacation. 나 이번 여름방 정말 기대돼.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미리 뭐 바라보는 거예요.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건데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. I'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. 당신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. 당신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. 뭐 이런 뜻으로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watch를 살펴볼게요. watch는 일정 시간, look보다는 더 긴 시간이에요. 일정 시간 동안에 주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볼 때, 관찰할 때 watch라는 걸 씁니다. I stayed home last night and watched TV. Watch TV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. 나는 어젯밤에 집에 있었고 TV를 봤어. Watch me and learn from it. 날 보고 배워. 근데 여기서 날 보고 배우라는 거는 내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watch는 뭔가 움직이는 거겠죠.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걸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배워. 라는 겁니다. Can you watch my dog for tonight? 야,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우리 집 강아지를, 내 강아지를 오늘 밤새 좀 지켜보란 뜻일까요? watch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간 동안, 좀 긴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 강아지를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?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Can you watch my dog for tonight?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 좀 오늘 저녁에 봐줄래?
자, 이제 문장들에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. I saw him. I looked at him. I watched him. 다 사용이 가능한데 뜻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겠죠. I saw him.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. I looked at him. 그냥 그를 이렇게 잠깐 네 바라본 겁니다. I looked at him. I watched him은 뭐예요? 주의 깊게 살펴본 거죠. I watched him. 그가 뭘 하는지 본 거예요. 자, 조금 더 응용해 보죠. 자, 좀 더 응용해 볼게요. I saw Tom at school yesterday. 학교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눈을 뜨고 있으니까 Tom을 본 거예요. 어제. 나는 어제 Tom을 학교에서 봤어. I looked at him and he was strange. 난 그를 봤는데 좀 그가 이상했어. 잠깐 돌려서 본 거죠. 몇 초 봤는데 좀 이상했어요, 그 사람이. I looked at him, he was strange. I watched Tom speaking to James yesterday. 나는 탐이 제임스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어제 봤어. 이야기를 뭐 몇 분 동안 하고 있었던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. I watched Tom speaking to James yesterday. 난 탐이 제임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. Do you want to see movie tonight? Do you want to watch movie tonight? 자, 이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똑같은 문장인데 see하고 watch만 서로 다르게 사용했는데요. see를 사용할 때는 보통 영화관, watch를 사용할 때는 집에서 영화를 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. 보통 이 콘서트나 뭐 콘서트, 뭐 박물관, 뭐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see를 사용하게 돼요.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동해서 밖에서 무언가를 보는 상황이라면 see를 사용하게 되고요. inside,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라면 watch를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see, look, watch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할 수가 있죠. We're going to talk about today.